반갑습니다. 슥입니다. 자, 오늘은 복수의 검 아킬라의 리메이크라 해서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네요. 이렇게. 사실 뭐 오늘 카구라 방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아킬라 리메이크 개발자 노트가 와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킬라는 루디를 제외한 유일한 방어형 스페셜 영웅이지만 루디의 아군 지속력 상승과 신규 영웅의 강력한 자체 생존 기능에 의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킬 구성으로는 활약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킬라는 이번 리메이크를 통해 기존보다 아군에게 더욱 강한 지원과 함께 자신의 공격 능력을 끌어내어 이제 용사님의 전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리메이크한 패시브. 자신의 속공이 7만큼 증가하며 받은 피해의 50%를 경감합니다. 추가적으로 아군 전체의 피해량과 방어력이 60% 상승하며 현재 생명력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생명력 1로 1에 생존합니다. 이거 속공 7 증가가 새롭게 붙었네요. 방어형 영웅인데 이게 속공 7이 붙을 경우엔 이제 속보 주고 속속 무기를 줄 경우 이제 90이 풀 속공이 나오네요. 야, 이거 방어형인데 방어형 같지 않은 그런 영웅이네요. 더군다나 방어력과 피해량이 60% 상승. 야, 이거 아군 전체의 생존력과 덤으로 이제 데미지까지 상승하는, 야, 그리고 상당히 아주 패시브만 봐도 상당히 좋아졌네요. 더군다나 풀 속이라서 이제 뭐 결투장에서 이제 공덱들도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네요. 이제 1회 생존하고 생명력을 공격력만큼 회복합니다. 뭐 250%만큼 회복시킵니다. 이게 없어졌네요. 일단 조금 더 봐야겠죠. 자, 잔혹한 폭풍. 적군 3명에게 120%의 피해를 두 번 입히고, 최생됨 40%만큼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가 적용됩니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변경 사항이 없네요. 이제 스킬 강화가 붙었다는 것 말고는, 스킬 강화에 이제, 데미지 10% 증가. 확실히 이게 최생됨이 40%이기 때문에 이게 또 데미지가 상당하죠. 그리고 7력의 장막. 적군 진영의 전방과 후방의 영웅을 서로 뒤바꾸고, 야, 이거 뭐 손오공 각성기 같은 개념인가? 야, 이거. 자, 1턴간 블라인드 효과를 부여합니다. 블라인드 효과. 새로 나온 효과인가 보네요. 추가적으로 적군 전체의 턴제 버프를 3턴 감소시키고 아군 전체의 생명력을 3000만큼 회복시킵니다. 기존에 방어 감소가 있었는데 방어 감소는 삭제되고 블라인드라는 효과가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7력의 장막 3000. 이제 원래는 2000이죠. 스킬 강화를 하면은 3000이 붙었는데 이 3000이 이제 그냥 붙어서 나오게 됐네요. 자, 그리고 절멸 각성 스킬이죠. 적군 전방 영웅 한 명에게 우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가합니다. 와, 이것이, 야, 이거 뭐시, 피해량 방증에, 야, 야, 이건 참, 야, 추가적으로 적군 전체에게 절멸 효과가 적용되며 횟수제 버프를 2회 차감합니다. 그리고 스킬 강화, 자신의 생명력 모두 회복. 각성기를 쓰면은 생명력 모두 회복. 아, 여기로 붙었네요. 어찌 보면 뭐 이 각성 스킬을 사용한다면은 기존보다 생존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자, 3호배는 피해 무효화 3회, 생명력 1로 생존 시 자신에게 피해 무효화 3회. 이 각성기를 빨리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좀 생존이 좀 많이 갈리겠네요. 야, 그나저나 이거, 야, 피해량과 방어력 60% 상승에 전방 영웅 한 명에게 우선적으로 죽음 이르는 공격이라. 야, 이거 카구라 죽음 이르는 공격하고 거의 동일한 스킬이죠. 근데 전방 영웅 한 명이면은 우선적으로, 이게 뭐, 앞쪽에 영웅이 세 마리가 배치되어 있으면, 순번제로 죽이는지 아니면 랜덤하게 죽이는지, 야, 이게 또 랜덤 적용되면은 또 머리가 골머리 썩겠네요. 자, 이거 이래 보면은 실결에서도 엄청나게 활약을 할 것 같은데, 이야. 자, 고유 지속 효과. 경감은 유지를 하고, 자, 아군 전체 피해량 60% 상승. 야, 이게 참, 이 피해량 60% 상승이, 야, 이게, 알 사람들은 다 아주 이게 웬만한 버프 씹어 먹을 정도로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결투장 같은데 이제 뭐 피해량 버프가 없죠? 뭐 클레미스 뭐 버프를 켠다면은,
다른데 더군다나 지금 루가 많이 들어간 추세라 피해량이 좀 감소되는 것도 있는데 60%라. 야, 60%면 맥시멈이죠, 맥시멈. 자, 아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야, 이게 이제 방덱도 몰아주는 그게 되네요. 사실 지금 뭐 방덱을 좀 밀어주긴 할 때가 되긴 됐죠. 지금 뭐 결투장 보면 루비 메타인데 이제 밀어줄 때 됐어요, 방대.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속공이 92까지 나오니, 야, 더군다나 이제 피해량 버프도 있어서 공대 쪽에서도 채용하는 것도 전혀 나쁠 거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잔혹한 폭풍은 뭐 꼴랑 데미지 10 올라가는데 이건 안 보도록 하죠. 어차피 10 올라가는 것보다 재생 데미지 더 아프기 때문에 7억의 장마. 적군 앞뒤, 와, 이거 참 방대기 이 스킬 쓰는 순간에, 야, 이거 또 예전에 그 손오공 메타처럼 확실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겠네요, 결투장 한판 하는데. 블라인드 효과를 부여하여 실시간 결투장에서 상대 용사님의 스킬 사용을 방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블라인드는 해당 영웅의 일반 각성 스킬에 검정색 음영 처리가 되어 아이콘과 스킬 정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해당 효과는 상태 이상 효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 이상 면역 효과나 해로운 제거 스킬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한턴간 블라인드 효과라. 저는 이제 평타 빠질 때까지는 이제 스킬을 좀 외워둬야겠네요. 배치한 거를. 배치한 스킬을 뭐, 이미 좀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뭐 그냥 본능적으로 딱 누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예상이 되기에. 자, 세 번째로 각성 스킬 절멸. 기존에 강력한 데미지 확산 피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활용도가 부족해서 각성기를 대신하여 전방 영웅 한 명에게 우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통해 더욱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스킬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방 우선 적용이란 적군의 진영에서 전방 영웅들에게만 먼저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만약 적군 전방에 영웅이 없을 경우 후방 영웅에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적군 전체 회수제 버프 2회. 이건 아까 적혀 있었죠. 자, 또한 신규 효과인 절멸은 공격형 영웅과 만능형 영웅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공격형 영웅의 턴제 버프를 5턴 감소시키고 만능형 영웅에게 3000의 관통 고정 피해를 가하는 효과로서 적군의 영웅 구성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야, 이거, 요, 잠깐만, 요거 절멸에 5턴에, 요 7억의 장부 보면 3턴 있죠? 야, 이거 좀잘 활용하면 이제 태우도 이제 빠이빠인가? 좀 태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무, 너무 오래 해먹었죠? 아, 뭐, 첸 장군에 비하면 좀덜 해먹긴 했는데, 야. 근데 뭐 대체로 스킬 구성만 봐서는 각계 보석을 줄 거라 예상이 되네요. 각계 보석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태우가 불사를 빼기 전에 이거를 먼저 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이건 나와봐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50레벨 스킬 강화를 통해 각성기 사용 시 자신의 모든 체력 회복, 생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킬라의 리메이크 방향성을 정리하자면, 방어형 영웅과는 다르게 더욱 공격적인 효과와 빠른 속공을 겸비하여 공격과 방어 모두 강력한 효과를 지닌 영웅이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야, 얘는 거의 완전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야, 이거 무슨 신캐 씹어 먹을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 패시브랑 스킬 구성이, 와, 덱을 더욱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야, 확실히 이제 더욱 전략적이 되겠죠. 뭐 아켈라 들어가는 공덱도 나올 거고, 방덱에서는 당연히 채용하겠죠. 지금 카구라 방덱이 유행인데, 카구라가 빠지고 들어갈지.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소멸덱도 또 스물스물 한 번씩 보이겠네요. 카구라, 루리, 아켈라 이렇게 3, 루리로 하나 소멸을 시키고 카구라랑 아켈라로 하나하나씩 요리하는 그런 덱도 보일 수 있겠네요. 야, 이게 끝인가 본데. 피해량과 방어력 60% 상승. 야, 이것만 봤을 때도 아무래도 일부 스마트층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튼감도 있고, 일부 스마트층, 사용이 가능할 거라 예상이 되네요. 야, 이거 확실히, 야, 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로는 왜 상향을 안 시켜줄까요? 얘는 나올 때부터 퇴물이었는데, 야, 이쯤 되면 로로는 진짜 불쌍하네요. 로로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뭐 딱히 뭐 지금 시기상 뭐 방택을 밀어줘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자 이제 로로도 리메이크를 한번 받을 수 있게, 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나오자마자 조금 평이 많이 안 좋았죠, 로로가. 근데 뭐 개발자 노트는 이걸로 끝이네요. 뭐 올라온 실시간 결투장이나 아킬라 리메이크에서 이게 다인가 봅니다. 제자 콘텐츠 그 언급은 언제쯤 해줄지. 자 지금까지 아킬라 리메이크 개발자 노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앞으로 결투장이 어떻게, 그리고 실시간 결투장도 포함해서 어떻게 이제 흐름이 바뀔지도 나름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